보도를 못 건너요. 신호등을 구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옷시옷시옷 소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색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재밌게 봤거든요.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극 중에 그 재준이 그 나쁜 은색 예솔이가 아빠와 딸인데 유전이 돼가지고 둘 다 색약이잖아요. 예솔이가 횡단보도를 못 건너요. 신호등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었고 재준이가 막 그게 색약이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엄청 컴플렉스인 것처럼 이제 살잖아요. 그것도 어이가 없고 좀 의아했던 거 이게 유전이라는 거 방송에서 얘기를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색약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색약도 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록색약. 극 중에 나오는 재준이 예솔이랑 같은 이제 정록 색약인 거죠. 이 색약이라는 거를 살아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생맹으로 받아들여요. 아, 너 색을 그냥 못 보는구나. 신호등 구분해요. 신호등 빨간불 파란불 이걸 뭐 신호등에서 같이 있어도 다 구분을 하는데 이게 막 같이 막 섞여 있을 때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걸 막 설명하면은 생맹 아니냐. 드라마에서까지 이제 그러니까 정록색약인 제가 어떤 색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제가 또 요거를 한번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색약 교정 안경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제가 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촬영하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정록색약이라는 게 적색과 이제 녹색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있어. 근데 외국인이 우리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 거랑. 외국인 뭐 A, 외국인 B가 있어. 구분이 돼요. 너희들 다르게 생겼구나. 근데 막 외국인들이 막 섞여 있어 그냥. 근데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겁니다. 저는 적색과 녹색이 막 같이 있을 때 구분이 안 되는 정록색약인 거고 아예 그냥 색 자체를 못 보는 거 그건 이제 색약이 아니라 이제 생맹이겠죠. 예솔이나 재준이 같은 경우는 색약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드라마 전개상 이 색약이라는 거를 이용하면서 과도하게 설정을 했다. 예솔이 이제 그 신호등 못 보는 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다. 재준이가 극 중에서 자기가 그 색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색약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막 컴플렉스를 가질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누가 놀려댈 정도로 내지는 내가 되게 불편하다고 느낄 정도로 삶에 영향을 끼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색약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는 초등학교 때 신체 검사할 때 양호 선생님이 뭐 키재 주고 뭐 시력 검사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책 같은 거 넘기면서 숫자 뭐로 보이니 물어봤는데 대답했는데 색약이구나 정록색약이구나 얘기해 주고 나서 알았어요. 뭐 별거 없었어요. 별거 없다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이제 또 시력 검사를 하고 또 숫자를 이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록색약이시네요. 신호등을 딱 보여줘요. 무슨 색깔이냐 무슨 색깔에 불이 들어오냐 그런 거 다 이제 제대로 제가 했으니까 운전을 하고 다니겠죠. 삶에 대해서 막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막 그렇게 막 친구들이 막 막 놀려대가지고 막 불편해가지고 막 컴플렉스가 된 것 같고 막 그러고 막 눈에 막 렌즈를 끼고 다닐 정도로 막 불편하지는 않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진짜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편했던 거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전자제품 같은 거 충전할 때 이게 충전 중이면은 뭐 붉은색 불이 들어오고 충전이 다 됐으면은 뭐 초록색 불이나 노란색 불이 들어오는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진짜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유전에 대해서인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색약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색약 검사를 학창시절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검사를 안 했다 라면은 색약인 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3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 안경을 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처럼 보이는 게 아닌데요. 셀로판지 알죠?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셀로판지 안경 그거 낀 것 같은데 이걸 끼고서 보니까 5라는 부분만 밝게 보여요. 색이 왜곡이 됐는데 이 숫자는 잘 보이네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15
와, 또렷하게 75로 보입니다. 내가 이거를 껴가지고 또렷하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게 또렷하게 보이는 건지 약간 애매한데? 뭔가 5 같긴 해. 확실히는 5인데 뭔가 8 같기도 해요. 그냥 8이네? 13으로 보여요, 13. 48로 보이는구나. 숫자가 안 보이는데 약간 1 같은 거? 아, 이거 7인 것 같습니다. 오호, 저는 5로 보이거든요? 야, 뭐야? 야, 이게 제일 신기한데, 여러분들? 일단 앞에 6은 확실한데요. 그 옆에도 6자 같긴 하거든요? 막 또렷하진 않네? 생눈보다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랑 같은 숫자로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색약이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색약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색약이 유전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색약이 아닌데? 진짜 유전이더라고요. 엄마! 라고 할 뻔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사람은 염색체가 있잖아요? XY? X염색체에서 이 색약이 나타난대요. 어렵죠? 저는 남자니까 XY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X 가져오고 아빠한테 Y를 가져왔잖아요? 제가 색약이라는 거는 X염색체가 색약 그 염색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온 거잖아. 엄마가 이제 색약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색약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맞아요. 왜냐? 엄마는 X가 두 개예요. 하나만 색약 염색체라서 색약이 아닌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색약이면은 정상. 근데 두 개 다 여자 입장에서 색약이면은 색약이 되는 거죠. 근데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X 그 하나가 색약이면은 색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동생이 색약이 아닌데 색약이다? 그건 진짜 엄마 소환해야 돼. 우리 아빠가 색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동생은 XX 염색체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제 만약에 색약을 이렇게 유전됐어. 근데 동생이 색약이려면 또 X 하나가 더 아빠한테 유전된 그 X가 또 색약이어야 되는데 아빠는 색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색약이야? 그럼 진짜 이제 곤란하죠. 이제 그런 경우에서로 저희 엄마는 이제 염색체 X 두 개 중에 하나가 색약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아들이 XY가. 근데 그 X가 만약에 엄마의 그 색약 염색체가 아닌 다른 이 정상적인 염색체가 왔으면 저는 색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의 색약 염색체가 유전돼가지고 저는 이제 색약이 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이 뭐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색약, 하나는 색약이 아닌 이제 그런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딸을 낳았어요. 색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빠가 색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극 중에서 예솔이가 색약이었다는 거는 아빠한테만 유전된 게 아니라 엄마한테도 유전이 된 거예요. 재준이는 X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색약이지만 엄마 연진이 같은 경우는 X 하나는 색약이고 X 하나는 색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이었던 거죠. 우리 엄마처럼. 그래서 인구 중에서 남성분들이 색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 중에서는 색약이 아닌데 색약 염색체 그 하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색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제 관심도 이제 크게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렇게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왜곡이 되지 않았을까. 이미 저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얘를 뭐 어떻게 생명인 줄 알아. 진짜 운전을 어떻게 하냐. 이거 보이냐.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그것만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더 뭔가 왜곡이 됐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드라마를 드라마 아니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색약이신 분들은 안경을 꼭 끼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네. 이렇게 보입니다. 색약, 이 전국의 색약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보이는 거였어요. 와, 난 참 몰랐네. 혹시나 이제 이거 뭐 유전 뭐 이런 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요.